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대전의 현안인 야구장 위치가 중구 한밭농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중구의 한밭농장 자리에 야구장 신축하는데 유치에 결정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현수 중구의회 부장입니다. 김현수 부의장은 한밭 야구장에 한밭 운동장에 야구장 신축 안 되면 중구 경제가 망한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삭발도 하고 매일 아침 일인실 했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었던 날그 중구에 찾아와서 중구의 부의장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번 그 허태정 시장께서 한밭농장 신축부지 결정에 대해서 많은 소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현수 부의장입니다. 한밭 야구장,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허태정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었고요. 한밭 운동장에 재건축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공약하시고 당선되셨고, 또 당선되신 이후에 취임식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중구에 직접 오셔서 그 야구장 건립 현장에 가셔서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10월 달에 야구장 건립 후보지를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전격 발표가 돼서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고요. 우리 중구는 대규모 집객 그런 그 시설이 한밭 야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간 약 80여만 명이 한밭 야구장을 다녀가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근 우리 주민 지역 상인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 야구장이 타 지역으로 간다면은 우리 중구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중구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난 3월 7일 날그 대전시 의회 앞에서 삭발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건립이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그 명품 구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전 중구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대웅동 성당 밑에서부터 한밭 다시 신축되는 한밭 운동장 야구장까지 지하도를 연결해서 거기에 청년들 그 창업할 수 있는 식당과 거리로 만들어 버리면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중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그 대전시에서 한밭 야구장 후보지를 중구로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주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밭 야구장에 베이스볼 드림 파크를 건립하게 되면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지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응동 성당 앞 길에 대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지하 주차장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공간이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람이 있다면 대흥동 사거리에서 충무체육관 사거리까지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중국의 부장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일본 관련 베이스볼 중국 관련 확정 관련 성명서 발표할 게 있다니까 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된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 중국 건립 확정에 따라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중국 건립 확정 대전광역시 발표회에 25만 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선거 공약을 지켜주신 허태정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중국 건립 확정은 중구민의 힘으로 지켜냈다고 생각하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중국 건립 구향 이행 촉구 피켓 시위를 이른 아침부터 함께한 중구의회 이정수, 김옥향, 안영진, 조은경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태정 시장께서 후보 때 공약했고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베이스볼 드림파크 중구 건립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2018년 10월 베이스볼 드림파크 적합지 선정 용역을 발주하면서 많은 논란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우리 중구민들께서 걱정을 끼쳐 유감스럽지만 뒤늦게라도 당초 공약한 대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천만다행이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한편 타 자치구의 유치 경쟁에 구민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지역 경제가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 구의원들이 시장의 공약 이행 촉구 피켓 시위를 아침 대바람부터 3주가 넘도록 하였는데도 뒷짐만 지고 무관심했던 박용갑 중구청장과 민주당 중구 의원들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침 찬바람 맞으며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아 기쁘게 생각하며 힘써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은건 국회의원님,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님, 자유한국당 중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